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후반 50분씩 진행이 되고요. 총 1시간 40분 동안 치는 거고. 자, 그리고 서바이벌 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순서는 전자보드판이 자동으로 뽑아주고요. 자, 말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뿌려서 초구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자, 2점제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핸디캡이 40점, 40점, 그리고 40점, 여기 쌩양지만 33점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이 쌩양지는 33점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분들에게 원삼이라는 핸디캡을 바꿔 칩니다. 원삼이란 이세 분이 모든 가락구를 쳐도 쌩양지 같은 1점만 받는 거고, 쌩양지는 원 뱅크샷을 치면 3점을 받는 그런 핸디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초구는 박정민 선수. 자, 나이는, 와, 형님 이렇게 되셨어 벌써? 자, 55살이십니다. 일산에 거주하시고요. 자,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해커 추천으로 오셨고요. 지금 현재 PBA 드림 투어 선수인데 일부로 승격이 되셨습니다. 자, 대대 구력은 약 20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현재 점수는 40점을 놓고 치고 계십니다. 평균 에버리지 1.4. 좋아하는 선수 이상찬 선수와 고 김경률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타자 최명진 동호인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동네 바보 형이라고 닉네임을 썼던 동호인이죠. 자, 나이는 47살. 안산에 거주하시고요. 쪼갱의 권유로 방송을 알게 됐고요. 지금 현재 안산에서 대형 당구장을 오픈하셨는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대 구력은 17년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부로 40점을 놓고 칩니다. 원래 35점 놓고 치고 있었는데, 여기 그 선수분들이랑 같은 점수를 놓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 1.25라고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는 강민구 선수.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공은 빈쿠션치기라고 합니다. 아, 비껴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공이 빈쿠션치기라고 하고요. 베스트 아이런은 무려 22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에버리지는 3.2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자주 공 치는 곳은 안산에서 있는 프롬 당구클럽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달리고 있죠. 자, 3점을 쳤어요. 자, 그리고 3번 타자, 요놈의 자식, 아몰랑님 쌩양지입니다. 2000번 삽사되었음. 예. 드디어 시작이군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몰랑님. 자, 닉네임 쌩양지, 이름은 임완섭, 나이는 28살입니다. 93년생, 27살인가요? 자, 용산구 거주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는 원년 멤버라고 합니다. 방송 초창기 때부터 나왔었죠. 지금 현재 대학원생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대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악인이에요. 대대 구력은 7년이 됐고, 지금 현재 32점에서 33점으로 올렸죠.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는 1.1을 기록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선수는 조명우 선수. 가장 자신 있는 공은 뒤돌려치기라고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공은 쓰리 뱅크샷. 방금 전에 뒤돌려치기를 쳤었고 쓰리 뱅크샷이 섰는데 이거 뒤돌려치기 칠것 같아요. 자, 베스트 아이런은 무려 22점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쌩양지가 22점이나 쳤었어. 대박입니다. 베스트 에버리지는 무려 5.5라고 합니다. 5.5. 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기 그 구노TV 거기서 그 BJ를 같이 보면서 거기서 도와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자주 해설하는 걸볼수 있죠, 요즘에. 자, 오늘 쌩양지는 33점이라는 핸디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수분들한테는 무조건 원삼이라는 핸디캡을 받습니다. 그리고 35점 치시는 분들한테는 가락구를 받고 치죠. 아니, 원가락을 받고 치는 거죠. 자, 좋아요. 우리 쌩양지 동호인 신분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척큐부터 주눅 들지 않고 뒤돌려치기 연속 3번 성공하면서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뒤돌려치기가 섰어요. 요거 또 치면 또 뒤돌려치기 쓸 것 같아요. 옆돌려치기나. 자, 좋습니다. 자, 4점. 또 한 번 뒤돌려치기를, 아, 뒤돌려치기는 안 나오겠네요. 오늘 세양지가 제 생각에는 요즘에 팔이 또 잘 나가요. 보시면은 많이 우리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팔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저도 세양지한테 발리고, 당달령도 발리고, 요즘에 이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아마 좋은 성적 거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초구 1점 쳤고, 2구 3점 쳤고, 3구 4점 쳤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타자 차명종 선수입니다. 저희 방송에는 처음 출전을 하셨고요. 나이는 43살, 수원에 거주하고요. 해커 요청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그 KBF 대한당구연맹 소속 선수입니다. PBA 선수는 아니시죠. 대대구력은 40점 치시고 평균 에버리지가 1.5 정도 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좋아하는 선수 강동궁 선수. 가장 자신 있는 공과 가장 최악한 공을 글쎄라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공을 되게 잘 치고 어떤 공을 되게 약한지 다 그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베스트 하이런은 22점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에버리지는 5.0이라고 하고요. 자주 공치는 곳은 병접 대대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네 분에서 이 기록을 보면은 베스트 하이런이 거의 비슷해요. 박정민 형님 22점, 21점, 여기 세양지 22점, 동네바보형 22점, 또 차명중 선수도 22점. 그렇기 때문에 거의 21점, 22점, 거의 요 사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점수, 만약에 40점을 놓고 쳤는데 18점에서 한 큐에 다 끝내버렸는데 22점, 뭐 20점 남았었는데 한 큐에 다 끝내갖고 20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스트 하이런은 거의 요 정도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명진 선수입니다. 최명진 동호인이죠. 아우, 굿샷. 지금 보면은 이 최명진 동호인과 세앙지 동호인이 공동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큐밖에 안 지났지만.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눌러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 5 쿠션으로 치겠죠. 자, 키스만 안 나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 간단한 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 후반 50분씩 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은 40초 룰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히 뭐 시간을 옆에서 뭐 재고 있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40초 룰을 지켜달라라는 암묵적인 룰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서는 나머지 10분 남았을 때, 남은 시간 10분 남았을 때 그때는 40초 룰을 적용을 합니다. 40초 룰을. 그래서 그 40초 룰은 누가 재냐? 저희 BJ, 뭐 당달령이나 두께형이나 저나 옆에 가서 공이 딱 멈췄을 때 다음 턴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눈금 보이시죠? 저 눈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게 40초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저 안에 치셔야 되는 40초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후반전 10분 남았을 때. 왜 그런지는 알죠? 후반전에 저 한 큐 싸움이 나오거든요. 1점 차이로 이기고 지고 싸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 40초 룰을 지켜가면서 치셔라, 이렇게 룰을 정한 겁니다. 자, 매우 달리고 있습니다. 최명진 동호인 지금도 한 5점 정도 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16강 가면은 PBA 룰로 15대 15를 놓고 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똑같이 놓고 핸디캡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점수를 더 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이 놓고 핸디캡 잡아주는 것처럼 원래 잡아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잡아주는 사람은 1점을 빼고 빈쿠션 치기를 쳤을 때 잡히는 사람은 뭐 2점이나 3점을 빼고 그런 룰로 진행이 됩니다. 자, 내일 대진편은 좀 이따가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있어요. 대진표가 다.
자, 또 뒤돌려치기를 쳤었죠. 뒤돌려치기만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수소 마기 형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5 쿠션. 이거는 끌어쳐서 원투. 자, 5 쿠션에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6득점을 기록했는데 모두 다 뒤돌려치기였어요.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뒤돌려치기라고 적었는데 그거에 걸맞는 모든 샷이 뒤돌려치기입니다. 또한번 뒤돌려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치는 게 아니고 얇게 쳐서 코너로 깊숙이 박은 다음 이렇게 5 쿠션으로 치는데 이거는 3 쿠션으로 쳤습니다. 뒤로 치는 게좀 괜찮아 보였는데. 자, 지금 이제 4번 타자 이 차명종 선수는 한큐 쳤는데 이제 두 큐째예요. 두 큐째인데 벌써 30점 출발인데 절반이 깎여 있는 15점입니다. 지금 앞에서 15점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굉장히 위축이 되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공이 좀 서주면 괜찮은데 공이 또 어려워. 이러니까 좀 약간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서바이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껴치기 좋습니다. 굿! 야, 쉽지 않았는데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땡큐 자탕이님 자탕! 백사장님께 땡큐 쌉싸비오스. 패대표 역대급 사이즈 있는 대회 개최 축하해. 너 고마워. 너 다음에 뭐 해외 유명한 선수도 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때는 뭐, 알지? 자탕아. 자, 1점. 개시만 했습니다. 땡큐, 땡큐. 자, 박정민 선수. 좋습니다. 이번에 공잘 쳤는데, 여기서 한 3, 4점 정도는 때려줘야 지금 2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뒤돌려치기입니다. 자, 여기는 1, 2등이 본선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 2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와우. 얍, 굿샷. 지금, 여보, 오늘 4월 13일 월화수목,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 이렇게 8일 동안 8개 조로 나눠서 각 조에 2명씩 16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룰로 진행이 되죠. 토리 SGI님 본선이 100개 땡큐 16강부터입니다. 쌉싸비오스. 그래서 무조건 이 동네바보형 음료수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토르님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님 안녕하십니까? 22개월 연속 구독 중 우리 최다 구독 중인 우리 올빼미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개월 연속 구독 중인 분이 계세요.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구독을 눌러주셨다. 22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저희가 2년이 안 됐는데 처음부터 눌러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아, 오늘 최명진 동호인 굉장히 컨디션스가 좋아 보이는데, 거의 뭐, 본선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팔 나가는 게. 지금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여기 지금 동네 바보형 최명진 동호인이죠. 이 동네 바보형이 35점을 쳤었는데 제가 40점으로 올려놨습니다. 형은 제가 봤을 때 그냥 40점을 놔도 되는데 선수들한테 갈아꾸 받고 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형이 뭐 원한다면은 뭐 35점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40점으로 올리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콜. 나는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네가 뭔데 40점을 놓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못 올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렸죠. 35점에 놓고 있으면 더 뭐라 그런다. 누가 형한테 4점 놓는다고 유니드림 뭐라 그러는 2,500원 것보다 쌉싸비오스. 35점이 너무 짜다고 뭐라 그러는 게더클것한번 같으니까 더 할게요. 올리셔도 해커 문제가 방송 없다. 정말 당구를 사랑하신군요. 아, 예, 유니들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당구를 사랑하죠. 저는 제 인생에 당구를 빼면 전 시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5점으로 욕을 더 먹지 40점 논다고 누가 거기 너가 감히 뭐 40점 이런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동호인인데 선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저처럼 뭐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선수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전부터 뭐 당구 친게뭐 20년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같이 치셨던 분들
저 동네 형보다 못 치시던 분들도 무조건 선수에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잡히고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40점을 놓고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앞돌려치기. 아니, 세워치기. 앞돌려치기랑 세워치기랑 비슷합니다. 아, 세양지 컨디션스가 좋은데. 자, 다음 차명종 선수 뒷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점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빈쿠션 치기를 한번 해결해 주면 2점씩 받기 때문에 세양지한테만 빼고 탄력 받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 공은 흰 공을 이렇게 그 더블 형식으로 치겠죠. 회전력은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재회전도 아니고 살짝 뭐 재회전이든 살짝 마이너스 주고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아깝습니다. 그죠? 2시간이면 좀 짧죠? 그래서 참가하는 어떤 분께서 하는 얘기가, 야, 2시간이면 좀 짧을 수도 있다. 차라리 예전처럼 4시간을 해라. 동호인들 불러서 했던 룰처럼 4시간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4시간이면 좀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후반 50분씩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여기서 1등, 2등 본선 올라가신 분은 이사라제님 200개 땡 BJ랑 추석사비스 한 게임씩 하고 가는 그런 그 쪼개네 토박장님 이벤트를 준비하고 한잔해요. 있습니다. 아우, 부산아재님 감사합니다.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 500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쪼갱도 한잔해. 와이프 몰래 화이팅. 와우, 유니들님 유튜브에서 6만 5천원 땡큐베이더 바뷰스 16님 100개 땡 추석사비스 감사합니다. 정만 형님 1등을 기원합니다. 아, 정민형님. 아, 예, 정만형님이 아니고 정민형님이죠. 지금 치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니들리 한잔 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1등, 2등은 BJ하고 한 게임씩, 올라가시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갖고 BJ하고 한 게임씩 하고 가는 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이렇게 2시간 진행을 하고 끝나고 2시간 두 게임이 있으니까 뭐한 4시간 정도는 충분히 재밌는 게임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뒤돌려치기. 아, 되겠는데요, 이거? 짧나요? 이호선님만 2,000원 쌉싸비오스. 짧네. 저희 임회장님 힘내라고 한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호성이구나. 호성아. 알겠어. 임회장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그 세양지를 얘기하는 건데, 땡큐 조대리 이, 23님 100개 땡 추석 그거죠. 사비오스. YB 동호회 회장. 동바영 세주 같은 바카스 한잔 부탁드려용 바닥을 구르며 웃는 얼굴 바닥을 구르며 웃는 얼굴. 조대라, 알겠다. 우리 정민 동네 형님 바보 형한테 1등 전달해 허쉽쇼 줄게. 시원한 허쉬 한잔 드려. 알겠습니다. 광장이 형님, 정민이 형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수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합이긴 하지만, 이게 이벤트 시합이고, 이렇게 이제 그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전에는 음료수 전달 타임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후반전에는 이렇게 전달에 중간에 이렇게 멈추시오 해갖고 전달해 드리는 거는 없으니까 전반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시합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오늘 응원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조대리라든가 광장형이라든가 호성이라든가 다 아무래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세양지는 스타트가 뒤돌려치기입니다. 근데 이거 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세양지가 처음부터 거의 그 공타 없이 계속 치고 있는데 30점 출발인데 지금 4점밖에 못 이기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그 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엑스짝대기님 100개 땡 큐삽사비오스. 동네바보형 내일 40점 vs 30점 예약 좀 걸어주세요 일바로. 아유, 알겠습니다. 맥스짝대기님한테, 맥스짝대기님 동네바보형한테, 쪼갱이 전달해주라고 할게요. 이거는 파울이 있습니다. 먹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옆에 끝에 보면은, 여기 파울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먹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공을 하나도 못 맞췄을 시에는 파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뱅크샷으로 푸는, 저 3뱅크샷을 치는 분이 저 파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일반 분들도 구장에서 죽방을 치거나 그러면 먹이 쌓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먹을 적용을 합니다. 자, 아 선수들 너무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것 같다고요. 이 공간이 조금 옮기면 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거를 저희가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참가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참가비는 없고 저희 초청 대회입니다. 조갱량 수고하시는데 음료 한잔 하세요. 아유, 가트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쪼갱 수돗물 한잔해. 예, 감사합니다, 가트구님. 땡큐 리왕 24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와우! 해대표의 섭외력에 경의를 표하며 한화 술 마셔서 키읔. 감사합니다. 술 마시셨어요, 벌써? 감사합니다. 아, 굿샷. 이런 거 쳐줘야 돼. 오, 좋아요. 자, 경기력이 수준이 있습니다, 확실히. 자,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저희 초청 대회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32강을 추려서 하루에 4명씩 8개 조로 나눠서 8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6강 진출하신 분은 두 번째 주 일요일 날다 모여서 개인전을 치는 그런 룰로 진행이 됩니다. 아우, 좋아요. 자, 유리영 형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승하신 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무려 300만 원, 준우승 100만 원, 공동 3위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총상금 500만 원짜리 이벤트 대회입니다. 다들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넘어갔어. 아까비. 자, 좋아요. 야, 경기력 굉장히 재밌는데요.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차명준 선수, 아까 전에 15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전 큐에 개시를 하고, 이번 큐에 좀 쳐서 27점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지금 박정민 선수 20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쳐서 조금 밸런스를 맞추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치겠죠. 자, 좋습니다. 득점된 것 같아요. 설마 짧나요? 설마? 와! 이 반발력에 지금 조금 놀라실 수가 있어. 와, 이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공이 짧어? 알겠어. 이런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 하지만, 알았지만 이번 큐는 공타를 했다는 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테이블 파악이 안돼 있을 시에는 이런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원뱅크샷 되돌아오기. 요거 치면 좋습니다. 1등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여기 최명진 형이 좋아요. 스타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유연하면서 파워풀하고, 자, 딱 보면은 걸음걸이라는 거 천천히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인터벌도 없잖아요. 그냥 공 쓰면 쓰는 대로 엎드려서 부드럽게 팔로우. 또공 쓰면 천천히 걷다가 초이스 이렇게 결정하고 엎드려서 부드럽게 팔로우.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이에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압감이 있습니다. 예, 여기 최명진 동호인은 동네 바보형입니다. 닉네임을 여기에 최명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명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짧게 빠졌어요. 자,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3뱅크샷. 우리 지금 최고 막내 치수로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치면은 굉장히 본인 점수에 큰 힘이 되죠. 아주 2점씩 받기 때문에 좀긴거 같아요. 헬리오트님 긴거 20만 원 같아요. 조금 쌉싸비오스. 긴 거. 맞았어. 죄송합니다. 헬리오트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야, 뭐 하셨어요, 헬리오트 형님 그동안? 네? 야, 우리 구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헬리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또 여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재밌는 경기 보신다고 또 이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저도 참가하지만, 개인적으로 잘 치시는 분들 불러서 이런 컨텐츠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뽀록가라 들어갔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헬리언. 아, 해커복, 요 옷 받으셨다고요. 예, 아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당생당사님 만원 삽사비우스. 약소하지만 이런 멋진 경기를 공짜로 보기 미안해서. 아유, 당생당사님, 별 말씀을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생당사님. 아,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중계하는 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공은 자, 1, 2,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보다 방수가 좋습니다. 자, 1, 2, 아, 임팩트가 조금 좋았다. 야, 와, 굿샷! 야, 진짜 여기가 지금 사실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코너에 너무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각도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입사각 반사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닐까, 요렇게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코너에 깊숙이 박혀서 이게 씹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박혀서 오히려 길게 나왔습니다. 와, 자, 되돌아오기. 요거 치면 3뱅크자 3개 치는 거예요. 야, 굿샷. 1등으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야, 이렇게 막내 치수가 이렇게 빈쿠션 치기 왔을 때 다 성공해버리면은 정말 여기 같이 치시는 이 선수분들은 조금 이제 타격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옆돌려 치기 왔습니다. 또 3뱅크샷이죠. 이거 치면은 4연속 3뱅크샷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 요, 4연속 3뱅크샷은 진짜 한 달 동안 한번 볼까 말까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4연속 뱅크샷. 굉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차명종 선수. 자, 옆돌려치기가 아니고 되돌아오기를 살짝 끌어서 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이 끌어서 되돌아오기 좋아요. 좋습니다. 성공했고요. 다음 공 어떻게 맞는지. 자, 우리 박정민 주당 형님이 자, 음료수 잘 마시겠다고 손을 흔들고 계시죠. 자, 요 공이 조금 어렵게 쳤는데 빨간 공이 보이나요? 아니면은 지금 얇게 쳐서 감아서 치는 그런 옆돌려치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감아서 안 치고 다이렉트 나올 것 같아서 쳤나봐요. 테이블이 조금 말려주니까 좋습니다. 야, 저는 안 나와서 이 공이 이렇게 안 보여서 다이렉트를 살짝 깊게 보면서 감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쳤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거 뒤돌려치기 포쿠션으로 요거 치면은 지금 장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포쿠션 치기 자, 잘 친 것 같습니다. 살짝 길거나 맞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굿샷. 자, 잘 맞아줬어요. 이러면서 흰 공 뒤돌려 치기가 또 떴습니다. 자,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뭐 이거 얇게만 치면 여기로 무조건 가겠고 여기서 무조건 뭐 이쪽으로 가겠죠. 더 길거나 짧거나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고 자, 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박정민 형님 뭐 그렇게 못 치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5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30점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퇴학을 당하더라도 제가 퇴학 당하고 보여드렸죠. 제가 퇴학 당했죠. 후반전에 있는 30점을 미리 땡겨와서 칠 수가 있습니다. 자, 3뱅크샷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아깝이. 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까지 8개 조에서 1, 2등을 추려서 16강 본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언제 진행이 되냐?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여서 개인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서바이벌 그 PBA 룰로 15점씩 넣고. 자, 좋습니다. 5점만 남았던 상황에서 원 뱅크샷을 쳐서 2점
1점, 2점을 받아서 5점이 플러스된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서 또 옆돌려치기. 뭐 여기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키스만 안 나면 뭐 3점, 4점, 5점 계속 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좋습니다. 얇게 잘 쳤고요. 자, 저기서 적당히 딱 맞아주면 뒤돌려치기가 비껴치기가 있겠네요. 주당님 화이팅. 아유, 잡스트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이시라는 거죠. 예, 음료수는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고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비껴치기는 1적구를 이렇게 빼고 내 공을 밀어서 이렇게 날라오는 방법인데,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득점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블루팜님 100개.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첫날부터. 박프로님 화이팅. 예, 블루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당형님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자, 지금 그 캐톡 방송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응원을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키스를 안 나야 되는데 키스. 야,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자 3득점으로 그쳤습니다. 자, 이 바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최명진 형님이 쉬지 않고 계속 친 것 같은데 여기 세양지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거는 뭐냐, 세양지도 굉장히 잘 쳤어요. 근데 빈 쿠션 치기를 아까 전에 많이 성공을 해서 지금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 처음부터 지금 보신 분들은 지금 와, 알수 엄청 나온다. 장난 아니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지금 명진이 형이 요만큼 치고 있는데도 뭐야, 세양지보다 적어? 와, 지금 알수 엄청 나오네.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뭐 누구 하나 딱히 뭐 정민이 형님이 좀 칩수가 점수가 조금 적지만 뭐 못 지금 되게 못 치고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치 웬만큼 그냥 소소하게 치고 있는데 남들이 너무 잘 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뱅크샷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바로 열로 5 정도는 떨어져야 회전을 얼마만큼 살리는지. 자, 원, 투, 쓰리, 굿 샷. 와, 잘 치십니다. 좋아요. 자, 1등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등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야, 이거 요대로 그대로 간 다음에 1, 2등 동호인들이 올라가는 반란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변수는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자 궁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자, 옆돌려치기 좋습니다. 그 여기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 여기 2등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자, 세양지 웬만한 40점은 잘 치는 것 같다. 아이, 그건 아니지. 아이, 그건 약간 35점 정도라고 하면 웬만한 35점만큼은 치는 것 같아요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서 V라인으로 빠졌습니다. 자, 야, 알수가 지금 살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세양지. 세양지가 뒷공을 생각보다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은 노란 공을 쳐서 비껴치기를 치겠죠. 1적구는 뭐 이쪽으로 보내고 내 공을 1, 자, 2, 자, 3 요거 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안 치면은 빨간 공 건드려서 치기엔 조금 애매한데 이거 비껴치기를 왜 안 치죠? 비껴치기가 좀 짧아 보이나요? 이게 짧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1적구를 잘 끌어서 1, 2, 3. 이게 조금 부담되는 각도란 말이에요. 그죠? 1적구가 여기 있고 내 수구가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뭐 그렇게 어려운 공도 아닌데 또 쉬운 공도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처럼 길게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거. 자, 차명종 선수입니다. 지금 요거 빈 쿠션 치기가 왔는데 뭐 딱히 요거 되돌아오기 치면은 없고 원뱅크 넣어치기도 없고 굉장히 싫어하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리버 빨간 공 리버스를 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빨간 공 쳐서 원 장 단 맞고 다시 장 단 되돌아오기로 치는 거죠. 자, 이렇게 쳐서 아이고 단 장 단으로 오는 초이스를 한 거죠.
다시. 자, 남은 시간은 여기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 14분 50초 남았죠? 요게 이제 시간이 다 되면 전반전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저 시간이 조금 안 보이는 찍으면서 안 보이는 게 있는데 화면 확대하면은 보입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박정민 선수 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공도 괜찮게 쓸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자, 요 공은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옆돌려치기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치기를 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원, 자, 투 빳빳이 세워서 처음에 입사각만 조금만 깊숙이 듣고 세워서 치는데 안 맞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너무 빳빳하게 쓴 것 같아요. 아깝습니다. 야, 시간 진짜 빨리 갔습니다. 35분 지나갔는데 와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굉장히 그 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지켜보느냐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넉넉히 보고 있었네요 저도. 자, 뒤돌려치기 원, 투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굿. 야, 센 형이야. 여기 동네 바보 형은 굉장히 세. 40점을 올렸으니까 진작에 올려야 돼요. 자, 공이 좀 어렵게 섰는데 요거 3 뱅크샷을 이쪽으로 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얇게 맞으면 어차피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께가 이거는 들어가는 두께로 맞으면 쪼종이 날 두께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걸어치기를 치기에도 그렇고 요거 비껴치기 칩니다. 여러분 비껴치기 치는데 1접고 키스를 위로 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요럴 때 이제 40초 룰 같은 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제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40초 룰을 지켜라. 암묵적인 룰입니다. 근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반전에는 봐봐 저렇게 들어가는 두께는 키스란 말이에요. 자, 후반전에 나머지 10분 남았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 후반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12분 남았잖아요. 이게 만약에 후반전이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10분 남았을 때는 저희 BJ가 여기 가서 40초 룰을 잽니다. 후반 10분 남았을 때는 40초 룰을 지켜가면서 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40초 룰을 재지 않지만 후반 10분 남았을 때는 그 40초 룰을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 큐 한 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치 않은 인터벌로 인해서 마지막 한 큐를 못 쳐서 아 이거 40초 룰을 지켰으면 한 큐 더 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지켜서 넘어갔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40초 룰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깔끔하겠죠 서로. 자, 좋습니다. 차명종 선수입니다. 아, 공이 지금 세양지 D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올라오면 좀 고민을 초이스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리버스 요 공도 지금 뭐 쓴 것 같지만 근데 요거는 지금 차라리 요거 걸어치기가 조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비껴치기 짧게 치는 것 같아요. 비껴치기. 아, 걸어치기군요. 와우! 야우! 굿샷! 야,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기 있던 공을 맞고 굉장히 얇게 맞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길게 갔는데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팍 꺾이는 저 타법. 굉장히 초고수다운 타법이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었어요. 봐봐요. 요거 지금 원 뱅크 걸어치기 쳐서 다음 공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와! 야, 요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걸어치기 해서 2점짜리를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공이 열렸는데 요거는 거의 당달령이 잘하는 플레이인데 어려운 거 치고 그 다음에 쉬운 공 썼을 때 라는 거.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자, 이거는 옆돌려치기인지 비껴치기인지. 자, 비껴치기입니다. 좋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칩니다. 우리 박정민 형님은 방금 같이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비껴치기가 생각보다 끌어서 가기에는 짧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탄력
고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저 타법이 정민영님의 발군이에요. 저런 게 왜 저런 거를 잘 치는지 분석을 해보면 이 와 이게 빠졌어? 아 나 진짜 와 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정민영님이 손목을 되게 잘 씁니다. 유연하게 잘 써요. 이 순간 손목 스냅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저런 공을 굉장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옆돌려치기. 자 우리 최명진 형님도 공을 잘 받고 있어요. 야 맞아 주네요. 남들은 조금씩 빠지는데 명진 형은 조금씩 맞아 줍니다. 왜? 신비압이 좀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어요. 자 얇게 치는 건가요? 빨간 공 얇게 굉장히 얇게 맞아야 되는데 아 이러면 없어. 예 지금 최명진 선수는 선수가 아니고요 동호인이죠. 동네 바보 형님이십니다. 아시죠? 어제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번에 안산에 대대 열 몇 대죠? 한 14대인가? 그죠? 거기에다가 안산에다가 구장을 오픈하십니다. 거의 오픈날이 다가왔어요. 거기서 당구 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리셔서 당구장 얼마나 잘해놨나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공은 앞돌려치기를 치겠죠. 요 사이가 부담이 되지만 일단 얇게 치면서 회전 많이 주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얇게 치면서 회전만 많이 주면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조금 짧거나 그쵸 저걸 맞춰줘야 되는데 아 지금 세양지가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근데 요런 공에서 방영구 같은 공에서 한번 성공을 줬으면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공에서 하나씩 놓치지 않으면. 자 뒤돌려치기 공 잘 받았어요. 계속 못 받다가 잘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20 자 뒷공도 잘 맞아줬습니다. 지금 자 24점 2등하고 점수차는 11점인데 11점은 자 3점만 더 치면은 역전을 할 수 있는 점수죠. 자 옆돌려치기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죠. 3쿠션인지 5쿠션인지 3쿠션으로 치는 게 낫겠죠. 굳이 세게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양방으로 생각하고 세게 치다가 이도저도 아닌 양방으로 치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양방은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는 양방이에요. 자, 좋습니다. 흰 공 비껴치기를 잘 쳐야 되겠죠. 요거 1, 자, 2, 자, 3 이렇게 갈 건데 세게 안 치겠죠. 당점 약 11시 정도 11시에서 11시 반 요정도 주고 부드럽게 칠 것 같습니다. 자 1, 2, 3, 굿샷. 다음 공 또 잘 섰습니다. 요 놈은 굉장히 잘 섰어요. 자 3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30점으로 출발을 해서 일단 내 시작했던 점수를 맞춰놨어요. 자 비껴치기 좋습니다. 밑에서 키스만 안 나면 되고요. 자 밑에서 올려서 득점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공은 좋은 공이 쓴다. 이 공식이에요. 이거는요. 좋습니다. 자,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세양지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삼이라는 핸디캡을 받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등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다른 분들이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자, 좋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야, 여기서 장타 코스가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 떨어지면 되겠죠. 자 조금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 걸쳐주겠죠? 걸쳤습니다. 자 지금 며칠 전에 보시면 테이블 상태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을 지금 새공으로 치는 겁니다. 새공.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장을 오픈해서 한 8개월 정도 공을 썼어요. 이제 갈 때가 와서 공이 마모가 돼서 쬐끄매져서 공 맞는 면이 윗부분이 맞다 보니 테이블이 조금 공이 짧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 갈 때도 됐고 해서 새 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 구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알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테이블에서 알수 잘 나오는 테이블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뭐 저희가 어떻게 세팅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런 알수 잘 나오는 테이블 환경을 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진러사마님 10개 쌉싸비오스. 진러 형님? 여러분 재밌으시면 업한 번, 꿀잼 한 번씩 예,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을 안 눌러주시면 설명을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30초 남았는데 이번 큐가 뭐 알수가 많이 나오면 막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큐가 막큐가 되겠죠. 자,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식구님들, 유튜브 식구님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공이 좀 어렵게 왔는데, 이거 투 뱅크샷을 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자마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는 다 있어야죠. 땡큐 노가다킹님 10개 쌉싸비오스. 가다야. 너무 재밌어서 유튜브에서 좋아요 두번 눌렀어요. 대박 게임이네요. 이 미친놈. 두번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번 누르면은 엄지척 눌러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친놈이에요, 저거는. 오자마자님 100개 땡큐 와, 쌉싸비오스. 굴르나 안 굴르나? 굴르나 안 좋아요. 굴르나? 굴르나 안 굴르나? 안 굴릅니다. 야. 오자마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세양지입니다. 뒤돌려치기. 가장 자신 있는 공 뒤돌려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공을 다이렉트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잘 쳐야 돼요. 아, 이게 문제예요. 세양지 이게 문제야. 하지만 여기서 뒤돌려치기가 조단으로 안 맞았습니다. 야, 지금 이런 공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약간 결을 무시하는 각도거든요. 저게 뭐냐면 결대로 툭 치는 공들이 이제 편안하게 팔로우하는 공들이 이제 결대로 가는 공이고 요거는 편안하게 쳤을 때는 길게 빠질까 봐 공의 변화를 줘서 치는 타법이잖아요. 저런 거 있을 때 한번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야, 명중이 형 디그리비님 10개 좋아요. 쌉싸비오스. 정민이 형님 후회 없는 경기 부탁드립니다. 아자. 아, 예, 비그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명중이 형은요, 제가 한 2007년, 8년도? 그때쯤에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제 저기 한남동에서 처음 봤는데, 약수동에서 처음 봤는데, 아,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좀 친해져서 조금 당구 같이 많이 쳤었죠. 근데 그 뒤로 제가 그 명종이 형을 알기로 이 형이 공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도 취직도 하고 당구도 잘 치고 그런 약간 엘리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당구 선수로만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명종이 형이 확실히 당구도 좋아했었고 당구도 잘 쳤었는데 이제 당구만 치기로 결정을 했구나. 왜냐? 아무리 뭐 좋은 회사라 뭐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당구가 너무 좋아. 근데 당구를 잘 치고 싶어. 근데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좋습니다. 야, 저 가볍게 치면서 각도 만드는 센스 좋아요. 자, 지금 박정민 형님이 이번 큐 막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와 있죠. 1분 20초 남았죠. 근데 박정민 형님이 지금 11점 지금 땡큐 달바보 꼴등이신데 그렇다고 슈트님 10개 뭐 이대로 쌉싸비오스. 끝난다는 보장은 없죠. 후반전에 연경기 얼마든지 시청하는데 유튜브 그렇게 큰 좋아요는 차이가 안 물어봐 나요, 여러분. 주자고요. 예, 딸바보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11점 대뭐 여기 뒤에 그 다음 2등이 38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1점을 쳐서 14대 37 점수 차이로 23점 차이인데 23점이면 8점짜리 한 방이면 역전을 할수 있는 점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이 금방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점, 23점이면은 좋아요. 네, 우리 지금 박재민 형님은 스트로크 정말 이제 간결하면서 되게 깔끔해요. 공의 군더더기가 사실 득점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큰 선배님, 그 무리가 인상이 정말 없습니다. 힘들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누구야? 누구? 조코조코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20점으로 올라왔어요.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장난 아니에요. 와, 오늘 이렇게 첫날부터 이런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올 수 있나요? 정말 좋습니다. 자, 엎드려치기 포쿠션으로 치겠죠. 포쿠션으로. 파이브 쿠션이다. 죄송합니다. 여전 포쿠션을 칠줄 알았어요. 물론 얇게 치면 파이브 쿠션도 되죠. 자, 좋습니다. 23점. 야, 쌔양지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거 뭔 상황인가요? 쌔양지가 그 가락구 연속 3개를 치고 처음에 막 달리기 달렸었는데 지금 뭐 요거 실화인가요, 진짜? 알수가 너무 엄청 나오는데요. 와, 이거 봐 보십시오. 지금 역전당해서 쌔양지가 꼴등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네? 이거 실화인가요, 여러분? 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와,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와, 진짜 믿기지 않을 거예요. 와, 자, 비껴치기. 아이고, 조금 짧나요, 되나요? 조금 짧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 전반전 경기는 진짜 재밌는 경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캐토김 당님 진짜로요. 뵙게 된 큐삽사비오스. 와, 아유, 깨쪽인당님. 아, 임당 그 동생이구나. 고마워요, 임당님. 아마추어 동호인 화이팅. 아, 아마추어 동호인. 자, 여기 오늘 뭐 재밌게 또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땡큐송송21님 10개 쌉싸비오스. 시간도둑 해커방송 1시간 순삭이네. 아, 여기 명진이 형이 또 에라를 합니다. 예, 진짜 순삭입니다. 여기 지금 재밌게 보는 관점 하나가 또 여기, 지금 선수들 두 명과 동호인 두 명이 있는데, 요것도 요 대결도 또 볼만하죠. 아까 전에, 그죠? 누가 그랬잖아요. 이 쌔양지 보고, 야, 웬만한 40점보다 잘 친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 쳤는데, 이번 50분 동안, 그죠?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잘 쳤어요. 그런데 지금 꼴등을 하고 있다.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알수가. 와. 자, 좋습니다. 이거 치면서 다시 한번,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뱅크샷이 또 섰어요. 요거 치면은 1등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9점 차이가 나잖아요. 1등하고 9점 차이. 9점 차이라는 거는 내가 3점만 치면 역전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3뱅크샷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간 공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알수란 건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 우리가 뭐 예전에 한 알, 두알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점이란 얘기예요. 점수를 알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 공 맞고, 이게 힘들어서, 지금 맞아도 이게 안 될까봐,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인터벌을 잡았던 건데, 역시 맞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자, 막큐입니다, 여러분. 전반전 막큐예요. 지금 요거 1점 치면은 1등으로 올랐습니다. 공동 1등으로 올라서요. 근데 1점 칠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코너까지 들어가면 너무 쉽죠? 이 적구가 빅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키스만 안 나면 돼요. 키스만 빠졌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공동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야, 차명준 선수 처음에 한큐 치고 두 번째 큐 들어갈 때몇점 남았었냐? 15점 남았었어요. 마이너스 15로 두 번째 큐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와, 정말 햇사라빠니제님 재밌네요, 50개 여러분. 쌉싸비오스. 자,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거 거의 쪼갱 1등으로 누나 지금. 힘들 텐데 음료 한잔 하세요. 히읗 박정민 프로님 화이팅 키킬. 좋습니다. 야, 1등으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 뭐 이런 판이 다 있나요? 어떻게 될지, 누가 1등으로 올라가고 누가 꼴등이 될지 알수 없는 판때기. 너무 좋습니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요런 죽방판, 살 떨리는 이런 죽방판, 여기서 같이 놀기 위해서 엄청 들이댔었어요. 요런 걸 느끼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 좋아요. 지금 단독 1등으로 치고 질러사마님 올라가는 10개 순간입니다. 쌉싸비오스. 와. 와 대박 진짜 재밌다 해 대표 정말 고맙다. 아유, 별 말씀을요. 다들 재밌게 보시면 저도 감사할 따름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이것도 칠것 같아요. 요거 치면, 아, 깊숙하나요? 깊게 들어갔어요. 자, 이래서 전반 50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전은 랜덤 순으로 다시 한번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보드판이 알아서 순서를 뽑는 거고요. 지금 전반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누가 1등으로 가고 누가 꼴등으로 갈지 모르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에버 불러드릴게요. 에버 어떻게 돼요? 와, 여러분들 에버 불러드릴게요. 자, 에버 지금 에버 나오죠? 자, 1번 타자. 1번 타자 박정민 선수 1.6. 1.6인데 지금 꼴등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2번 타자 1.8. 최명진 선수 1.8. 그 다음에 세양지 1.3. 1.3인데 가락구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네. 1.3을 했는데도 3등을 하고 있다. 자, 차명종 선수 에버 2. 아, 에버 2? 와, 요 정도. 지금 저 정도 에버리지를 4명에서 다 기록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저 정도 에버리 사실 저 1.6, 1.8, 1.3, 2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에버리지긴 한데 저 4명이 저렇게 다 에버리지를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한 판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못 올라가겠네요. 저는 못 올라가겠네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야, 저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네요. 자, 후반전으로 방제를